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 뿌연 먼지에 답답하셨죠? 연일 말썽인 초미세먼지가 오늘은 더 심해졌습니다.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. 지금 표시되지 않은 제주와 전남으로도 오후 한때 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. 다행히 먼지는 저녁 무렵 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. 그 전에 낮 동안은 일단 포근하겠습니다. 최고 기온 서울은 8도, 대전 11도, 대구 13도,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. 밤 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.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데요. 특히 강원 영동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. 대비가 필요하겠고요. 이 지역으로는 주말 나들이 가시는 건 어렵겠습니다.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은 주말 동안 맑을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